안녕하세요. 헬로 미라씨입니다. 두부 한 모를 준비했습니다. 두부 한 모에다가 요 500g 정도 되거든요. 요 집에 있는 야채, 버섯이라든지 요건 빨간색인데 홍고추가 아니고 청양고추입니다. 알큰하게 하기 위해서 청양고추 하나를 준비했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까리고추 한 100g 정도 되거든요. 요걸 넣고 파한 대를 넣어가지고 맛있는 두부 조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야채 손질부터 하겠습니다. 송송 다져줄게요. 까리고추 작은 거는 2등분 하시고, 근데 큰거 있잖아요, 이런 거 3등분. 예, 그다음에 시스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버섯입니다. 보고버섯을 송송 썰어가지고, 보고버섯은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청양고추, 빨간 청양고추. 두부를 반으로 딱 갈라서 또 이렇게 돌려서 반으로 또 가릅니다. 갈라가지고 반을 잘라서 이렇게 각이 딱딱지지. 이걸 바로 프라이팬 옆에 프라이팬에다 옮길 겁니다. 왜냐면 이게 수분을 안 빼도 돼요.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두부를 그냥 굽어줄 거거든요. 수분을 날려주고 할 거니까 이렇게. 조금 귀찮아도 요 과정이 거치지면은 맛있는 두부 조림이 완성이 되니까. 자. 두부를 이 프라이팬에다가 기름도 안 두르고 현재 이렇게 둘러 이어놨잖아요. 그냥 바로 기름 둘러가지고 바로 열을 올린 상태에도 두부를 하면 지지지 하고 이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준비해놔 놓고 불을 붙여놓고 여기서 이제 기름을 둘러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지지지 막 튀는 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렇게 넣습니다. 황설탕 반 큰술을 넣었습니다. 고춧가루 한 큰술 넣어줄게요. 다진마늘 수북하게 한 큰술. 국간장입니다. 국간장 한 큰술 넣을게요. 진간장 세 큰술. 참치액젓 두 개 넣었습니다. 맛술 두 개. 조청입니다. 조청이나 물엿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자, 저는 조청을 넣을게요. 조청이 조금 덜 다니까, 쌀 조청이니까. 이거 두 큰술 넣는다고 그렇게 단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 여기서 후추 톡톡. 양념을 요리해 가지고 간을 한번 보고 이제 안 단해. 그렇게 이었는데도 괜찮네. 요 정도 하면 되겠다. 자, 요렇게 양념을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아, 뒤집어 볼게요. 예. 이거 가루 내면 이렇게 노랗게 익었잖아요. 그럴 때 불을 약불로 돌려놓고 비벼 줍니다. 하나 하나 노랑노랑하게 맛있게 보이는 이거는 두부가 이렇게 비비면 꼭 튀기듯이 두부가 튀기가지고 볶아는 것처럼 두부를 앞뒤로 이렇게 노랑노랑하게 굽었지요. 요거를 이 기름 종이 기름 있다고 해갖고 기름 닦아내지 말고 이 기름 그대로 접시에 옮겨 놓을 겁니다. 그래야 기름이 조금 들어가야 음식이 어우러지게 맛이 있거든요. 자, 불을 끄고서 옆 접시에 옮겨 놓을게요. 여기 지금 현재 팬에 기름이 있잖아요. 있는 이 상태에서 자, 양념 이렇게 됩니다. 바로 생수물에 헹궈가지고 구워줍니다. 파를 살짝 넣을게요. 아까 파 다진 않는 거. 파기름 내고. 끓여줍니다.
그냥 고추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근하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해놨는 요거 다 부어줍니다. 이렇게. 끓어가지고. 양념이 끓는 상태에서 이렇게 끓어주세요. 불은 중불로 할게요. 너무 세게 끓고 양념이 탈 수 있으니까. 이 사람 색깔은 맛있어 보이시네. 두부에 간은 안 해도 두부를 잘게 잘라가지고 구웠기 때문에 요 간, 간장 양념으로 충분히 간이 되니까 두부에는 간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조금 볶아줬잖아요. 여기서 이제 두부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리주는 느낌이에요. 조리 가지고 양념이 줄을 때까지 고기로는 아주 맛있을 거예요. 여기에 맛도 있어요. 양념이 마를 때까지 조리줄게요. 이제 양념이 거의 다 줄었습니다. 바글바글 끓여줄 때 불을 꺼주세요. 불을 꺼줬어. 소금 한 덩굴, 홍콩 한 덩굴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참기름, 당근소를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맛이 아주 기가 찹니다. 요렇게 하면은 오늘도 맛있는 헬로 미자씨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저희 헬로 미자씨 영상 찾아주시기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예,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한 냄새 올라오네. Thank you.